네, 제주 지역의 공연, 예술, 문화, 전시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손 기자의 문화단톡방, 오늘도 제주 도민일보의 송민경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도민일보의 송민경 기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네. 화사해 보이죠? 아, 정말요? 아. 왜지? 왜 화사해 보이지? 뭐가 다르죠? 평소랑?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화장 조금 고쳤어요, 처음으로. 아, 평소에 화장을 안 고치시나요? 처음으로 화장품을 밖에 가지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동안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으면 화장 한번 안 고치고 들어오셨을까? 자신감이죠? 쌍 자신감. 자, 저희 사실 옷도 좀 짧아지고 있고 네. 손기적도 얇아지고 있어요. 곧 여름이 올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빨리 더워지고 있어서. 그렇죠. 네. 저는 막 요즘에 꽃 구경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 왜 멀리 가세요? 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계속 구경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 나올지 너무 알아서. 자, 2018 여성 작가 발굴 지원 사업 네. 나강전이 열리고 있군요. 이번에 나강 작가는 이제 미술을 전공을 했지만 이제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네.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붓을 들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력 단절이셨던 네. 거예요. 예술가로서도. 그렇죠. 그래서 주부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또 틈틈이 이제 소일거리로 네. 작품을 좀 만들기도 하고 소품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어오다가 이제 몇 해 전부터 다시 붓을 들었다고 해요. 네. 여성 작가 발굴 지원 사업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제주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아, 이제 네. 여성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버려지는 물건들을 이제 제주일기라는 이름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소녀분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밑에는 동백꽃이에요. 네. 물속에서 어떤 꽃을 이렇게 이끌어오기도 하고 네. 동백꽃 하면 또 4월의 아픔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섬의 어떤 비극을 묵묵히 견뎌온 해녀들을 표현한 네. 네,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이거 무슨 작품이에요? 이게 이 동그라미 이제 태화 그리고 바다를 한꺼번에 담은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해녀 작품과 좀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해녀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아, 그렇네요. 맞죠. 아, 네. 얘기 듣고 나니까 네. 아, 해녀분이 태화 위에 있는 모습이네요. 네, 네네.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 또 물속을 헤엄치는 어떤 여성들. 근데 동백꽃을 이제 담고 헤엄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네요. 굉장히 좀 네. 창의적인? 언제까지 열려요? 네. 이번 전시는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기획 전시실에서 5월 1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에 또 5월 14일까지 열리는데 5월 12일에는 이제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전시와 연계를 해서 또 미술 체험 또 열린다고 직접? 해요. 네. 관람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재활용품을 이용한 어떤 해녀 소품 만들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문예회관 개관이 벌써 30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 나이보다도 많아요. 언니, 오빠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 어쿠스틱 뮤지컬 나의 노래라는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노래는 김광섭. 네, 네. 딱 아시는군요. 네. 그래서 김광섭 씨가 불렀던 이제 명곡들과 함께하는 뮤지컬인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이 몇 차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석 씨 노래와 함께하는 뮤지컬. 네. 기대가 되는데요. 1980년대부터 90년대 살았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회상하는 분위기. 그래서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짝사랑의 애틋함, 그리고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 네. 그리고 청춘의 상실감과 세상살이의 서글픔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짝사랑 얘기하니까 썼다 지운다 너를 사랑해 딱 또 떠오른다. 가수네요. 사실 요즘 나오는 노래들과 예전 노래는 또 느낌이 참 다르잖아요. 같은 짝사랑 곡이라고 해도 네, 표현하는 방식이 참 다른데 문득 딱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요. 역시 공감을 하시는군요. 왜 약간 역시에서 역시 옛날 사람 이런 느낌이지? 진짜 눈치도 빠르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정말 30-40대 분들 가셔서 네. 아 옛날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젊었을 때 꿨던 진짜 나의 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네. 될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꿨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 뭐 의사, 판사, 뭐 사자 들어간 건 다 하고 싶고 꿈이 엄청나게 컸어요. 아나운서 하고 아나운서 네. 드리블 이길 수가 없어요.
역시 아나운서. 아나운서. 언제 열려요? 네, 네, 이번 공연은 28일, 4월 28일 오후 7시에 열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료로 열려요. 한 차례만 공연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놓치지 않고 꼭 보셔야겠네요. 네, 그런데 이번 제주에서는 문예회관 30주년을 기념하기 때문에 네. 또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네. 또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3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이럴 줄 알았죠? 이럴 줄 알았지? 저 이거 몰랐어요. 페스티벌 네. 한라광장에서 열리는 하하 페스티벌 진행 불가 페스티벌인데요. 발음이 사실 쉽지 않아요. 힘을 두 번 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해보세요 그러네요. 한번 하하 페스티벌 그렇죠? 또 하란다고 제가 또 합니다 이렇게. 아주 좋아요. 이번 페스티벌은 원도심을 이제 좀 활성화시켜보고자 마련된 페스티벌인데요. 이번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10월까지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10월까지 쭉 열리는 행사인 거예요? 네, 그렇죠. 탐라광장 혹시 가보셨어요? 탐라광장은 그럼요, 가봤죠. 네, 그 산지촌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잔디밭이 네. 깔려서 이제 걸어다니기도 좋고 산책하기 너무 좋잖아요. 아쉬운 건 정말 좋은 공간인데 사람들 발길이 그렇게 이어지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공간에 좀 이런 작은 공연이라든지 축제를 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구나. 네, 이번에 이런 페스티벌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다가 꽃하고 인증샷 이런 거 이외에도 한라광장에서 여러분 오세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올려주세요. 아, 네, 오늘 한번 시키면 합니다. 파이팅. 그래서 이번 첫 번째로 개최되는 페스티벌에서는 누가 올까요? 전 안 가요. 같이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아, 지난주에 이어 거꾸로 저한테 지금. 저번 주에 좀 죄송한 게 있어서. 나도 한 번쯤 챙겨야지. 같이 가요. 제가요? 아, 어떤 분이 오시나요? 네, 이번에는요. 최근에 화가 활동까지 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이렇게 활발히 하고 계신 솔비 씨. 아. 네, 솔비 씨가 속해 있는 이제 타이푼이라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네. 또 제주를 대표하는 사우스 카니발. 아. 경환 씨 나 잘했죠? 그리고 이제 남기다 밴드의 류준현 씨의 공연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또 야시장이 또 동문시장 개장을 해서 네, 야시장 가보셨어요? 아, 저 아직 가보질 못했어요. 갔다 오셨어요? 네. 아, 이게 써도 써도 막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아, 그렇구나. 네. 같이 가요. 넘어갔다, 넘어갔다. 같이 가요. 동문시장도 있고 또 이제 전시관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제가 지금 당장 가고 싶네요. 이번 주도 정말 알차고 다양한 소식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이제 막 밖에 나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디든 가시면 손 기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거기서 셀카 찍으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우 제주 컬처 저희 JIBS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나우 제주 컬처 들어오셔가지고요. 어떤 뭐 공연이든 전시든 홍보하시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또 손 기자가 발빠르게 취재하러 달려갈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인사드려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번 주도 이렇게 조금은 아쉽지만 또 다음 주를 기대하게 되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도 제주도내 곳곳에 있는 문화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의 문화 단톡방 송톡? 송톡? 네, 송톡? 언니한테도 좀 사줘.